잘 쉬었네. 네. 네,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잘 쉬었죠? 그러면 이제 54번 토픽 한번 풀어볼게요. 54번이 50점이에요. 토픽 시험에서 점수가 가장 높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54번이에요. 54번 여러분 쓸 때 53번처럼 쓰기 전에 한번 메모해요? 저 해요. 어, 맞아요. 잘 써요. 정희 씨 잘 써요. 선생님 글 읽어보면서 정희 씨 쓴 걸 봤을 때 선생님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쭉 다 한 번에 읽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이 친구 글 잘 쓴다. 선생님보다 글 잘 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심월 씨하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피드백도 그렇게 줬어요. 이렇게 표시 형광펜으로 줬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정리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거를 일부러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영 씨는 어땠어요? 그냥 머릿속에 간단하게 메모해요. 아, 머릿속으로? 네. 너무 똑똑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 그렇구나. 네. 이거 보통 54번 쓰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려요? 한 40분? 40분? 40분. 30분 정도? 네. 아, 그러면 30분 동안 계속 쓰기만 해요? 처음부터? 아니요. 한 5분 정도 머릿속에 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정리를 해요? 네. 그 머릿속에 정리한 거를 한번 정리 메모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아니 쓰다가 다 깜빡해요. 나오미 씨는 어때요? 이것도 한번 정리 해봤어요? 그 정도 아니요. 그 정도가 어떤 정도예요? 메모할 수 있는 정도.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단어 외우지 않아서 그래서 글을 쓰기가 아 그래요? 네. 선생님 생각했을 때 나오미 53번 보고 한 3급 정도 예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54번 보고는 어? 이런 고급 단어도? 안 했어. 못했어요? 그 54번은 그냥 나오미 씨가 아는 단어 쓴 거예요? 아니면 책을 봤어요? 아니면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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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한테 Translator? 친구가 번역해줬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선생님 생각했을 때 나오미 씨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데 고급 단어가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잘 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54번 훨씬 잘 쓴다. 근데 번역 친구가 도와줬구나. 네. 알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친구가 도와주기 전에 그 메모도 했어요? 나오미 씨? 메모는 안 했어요. 그러면 54번 할 때 여러분 메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이거 꼭 그거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네. 정희 씨는 정리를 한번 해봤다니까 정희 씨는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네. 같이 공부합시다. 그러면 먼저 요즘 54의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주제 한번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72회부터 79회 최신에 출제된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72회 문제 주제가 나온 게 동료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그거가 문제가 나왔고 73회는 도시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도시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74회에서는 인간 존중 교육의 필요성 좀 어렵죠. 네. 인간 존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제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75회는 일회용품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76회는 기부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하는 거. 77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예요.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 문제점 이런 문제가 나왔고 78회는 걱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79회는 노인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때요? 들어보니까 주제가 너무 어려워. 사회 문제예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 다 사회 문제, 사회 이슈 이런 거 중국어로 어수선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어로도 어렵고 이거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도 더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이런 이슈나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뉴스에서요. 맞아요. 뉴스. 신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6급을 목표로 한다면 신문을 보고 뉴스를 좀 더 보는 게 도움은 될 거예요. 생각을 해두는 거. 여러분 혹시 평상시에도 신문이나 책도 많이 읽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한테 나눠줬던 54번 문제는 뭐였어요? 자연 보존 문제였어요. 자연. 자연 보존 문제 그리고 자연 개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유를 두 가지 이상 쓰기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일단 54번 문제도 이런 채점 기준이 좀 있어요. 그 채점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일단 54번은 배점이 50점이죠. 그 50점 중에 내용 및 과제 수행이 12점이 만점이에요. 네, 12점. 그리고 글의 전개, 글의 구조, 문장의 단락의 음결성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이것도 12점. 그리고 언어 사용, 다양하게 사용했는지, 어휘를 풍부하게 했는지, 맞춤법이 맞는지 이게 26점.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걸 어휘 다 여기 쏟아 넣어야 되고 나오미 씨는 지금 목표가 40점이잖아요. 그래서 51번에 52번에 다 맞는다는 거에 과정이면 53번 20점 하면 40점 받을 수 있어요. 54번은 안 써도 돼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네. 그래서 53번에 좀 더 많이 공부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6급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54번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나오미 씨가 나중에 6급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공부합시다.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였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채점 기준이 뭐였어요? 내용 과제예요. 과제였죠? 네. 그럼 여기서 과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선택하는 거 맞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써야 돼요. 그러면 자연 보존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자연 개발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그 중에 나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좁혀가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메모할 게 하나가 생겨요. 뭐예요? 자연 보존이란 자연 개발이란 그 중에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써야지만 과제 점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몇 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이상. 맞아요. 두 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쓰면 과제 점수 반점이 되겠죠. 아예 안 쓰면 아예 점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이유를 다 써야지만 과제 점수가 돼요. 이제 과제 점수는 여기서 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마무리. 마무리 결론을 지어야지만 나중에 글의 전개 구조 점수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담화 표지나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글을 잘 구성했는지 이게 그 글의 전개 구조 점수에 포함될 거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그 서로 모르는 결론에 언어를 어떻게 풍부하게 썼는지 그거에 대한 점수가 될 거예요. 그럼 메모하는 거를 한번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할 건데 여러분 만약에 자연 보존하고 자연 개발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글을 쓴다고 하면 그 여러분 마인드맵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연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연은 뭐예요? 생태. 생태계?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도 돼. 그러면 자연에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할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인데 이걸 나누는 건 뭐예요? 입장 차이예요. 입장.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보여줘. 입장. 예요. 그리고 자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
사람. 아, 생명 아니에요? 생명도 괜찮아요. 아, 생물. 생물. 생물? 생물. 뭐 비슷한 단어로 합시다. 네, 생물. 인간. 생물은 보통 언제 쓰지? 생물? 생물학 이거는 생물학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는 그러면 쓰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보통 쓰진 않아요. 이런 네. 단어야. 그래서 이거는 지우고 보통 자연하면 생명, 뭐, 생명, 인간 이런 표현. 인간도 생명 아닌가요? 맞아요. 인간 맞아요. 생명이요. 생명 맞아요. 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많이 쓰나요? 쭉쭉 가볼까요? 자연과 관련된. 날씨? 날씨 아니고 그냥 날씨도 괜찮아. 환경? 어 맞아. 환경. 그걸 다 뭐라고 환경. 하냐면 이거를 다 환경이라고 하죠. 환경. 어? 생태계. 생태계 맞아. 오케이. 동호 훨씬 잘했어. 생태계가 있고 생태계에서 날씨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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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그렇죠. 이렇게 쭉쭉 좀 내용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는 이게 더 큰 거고 이거는 조금 더 작은 단위,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그럼 우리가 주제인 걸 한번 해볼까요? 보존하고 개발은 뭐예요? 보존은 보호하는 거. 보호, 그렇지? 보호, 보호. 그러면. 우리가 글을 쓸 때 보통 쓰는 게 보통 뭐예요? 6번칙이 있다고 하죠. 6번칙에는 보통 뭐가 있어요? 글을 쓰는? 그 시간 장 그 그렇죠? 장소. 시간 장소 사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시간, when, 그리고 장소. 장소 where, 그리고 원인은 영어로 하면 why, why, where. 누구? 누구? 네. 누구? 뭐 어, 와. 무엇을? 언제? 뭐 어, 언제는 어, 시간. 언제 시간. 무엇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how. 네. 아, 어떻게?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선생님이 왜 말하냐면 네. 글을 쓸 때 보통 이게 포함돼서 써야지만 네.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보호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 궁금증이 생겨. 누가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누가 보호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그게 보이죠. 근데 보호를 하려면 자연을 보호해야 돼. 그러면 또 있어. 누구를 위해. 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해 해야 돼? 왜 해야 돼? 가 이 글에 포함되면 더 좋겠죠?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걸 개발을 해야 돼. 이것도 똑같이 왜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제 글을 쭉쭉쭉 써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했나요? 그랬을 때 어때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면 보통 여러분 일기를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시간 순서대로 많이 있어요. 네. 아침에 뭐 했고 점심에 뭐 했고 저녁에 뭐 했고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쓰는데 이거 54번은 어떤 대한 글이에요? 논설? 논설이에요. 네, 논설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생각하는지를 주장.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논설이라는 거는 내가 주장하는 거고 네.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해야 돼. 그럼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는 이런 논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논리가 없고 글을 읽는 사람이 혼란스러우면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 먼저 정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서로 그리고 본론 글을 쓸 때 그리고 결론이 있어요. 서로는 보통 뭘 많이 써요? 자기 조장 어떻게 되는지
자기 주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쓰는데 먼저는 내가 먼저 꺼내야 되잖아요. 내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하고 도입을 해야 돼. 도입을 했는데 보통은 주제 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거야? 이거 그 53번에 여러분은 첫 번째 글을 쓸 때 꼭 뭐 써야 됐어요? 내가 어떤 주제에 써야 될지 썼잖아요. 네. 이렇게 해외 여행자,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나 앞으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 글을 썼다면 54번도 그게 필요해요. 처음에 나는 이거 뭐에 대해 쓸 거야. 그럼 보통 그 이제 이게 나오죠. 도입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고민. 첫 문장을 딱 써야 돼. 뭐 주제가 뭐예요, 우리? 자연. 그쵸? 자연이란? 그쵸? 근데 자연이 있고 자연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보존과 개발로 나뉜다가 네.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보통 첫 문장이 나오잖아요. 자연에 대해서 정리도 해도 되고 보통 한국 사람, 보통 글에서는 정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써도 돼. 자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연은 뭐예요? 우리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 지구? 지구? 자연은 그러면 그렇게 쓰겠죠? 만약에 심원 씨가 말한 대로 쓰면 자연이란 그거. 자연이란 인간 아니죠. 아까 여기 자연을 이렇게 분류한 거 있잖아요. 네. 그쵸? 자연이란 인간과 생명과 그리고 생태계를 공존하고 있는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우른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포함한다라는 네. 표현을 써도 되고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정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이란 생명과 인간 그리고 생태계를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연을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존과 개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버렸어 이렇게 써놓으니까 말로써도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존과 개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보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쓰고 그리고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쓰고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나올 거예요. 뭘 더 중요시 여기는지. 그러면 본론에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 꼭 써야 되는 게 뭐였어요? 이유. 이유. 몇 가지? 두 가지. 얘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는 마지막에는 이유가 나왔죠? 네. 여러분의 생각은 보존이에요? 개발이에요? 보존이죠. 보존이에요? 네. 다? 네. 개발은 없어요? 이 형은 개발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적절히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발 쪽이 더 맞네요? 네. 맞아요. 그럼 개발이 지금 보존이 3명, 개발이 하나인데 그럼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개발에 대한 이유 두 가지를 썼죠? 그러면 이유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중요한 소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봅시다.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과학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네. 또 한 가지 네. 더 말했어야 되니까 또 과학 때문에 그 의료 수준 높아지고 그러면 이거는 생활 수준에 똑같이 포함되는데 의료 수준은 여기 있고
생활 수준 크게 두 가지 나눠서. 아 그래? 그러면 이유로 한 가지만 쓴 거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이 사람이 이유 한 가지만 썼네? 이렇게 포함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유영 씨를 좀 도와주세요. 뭐 개발 또 이유는 뭐가 있을까? 개발 더 하면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 더 알아낼 수 있다. 그럼 과학 발전? 그거 뭐라고 해야 되죠? 과학 발전? 근데 실은 다 다 생활 수준 생활 수준에서 다 또한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거 자연 개발 더 하면 그 나중에 저희 지금 부족한 것도 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아요. 생활 수준도 올려올 수 있지만 그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개발 이렇게 된 거에 결론의 이유 두 가지 이거에 대해 썼죠. 네. 그 마지막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언급을 해야 돼요. 결론으로. 그래서 나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 글은 본론에 말했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두 가지를 다시 결론에 언급하면서 글이 마무리되어야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하나의 글이 되면서 완성이 돼요. 이런 거 없이 갑자기 결론에서 본론에서 말하지 않은 걸로 갑자기 얘기하면 이거 얘기 왜 갑자기 여기서 해야지? 갑자기 다른 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메모를 해야지만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정리가 돼요. 이거 없이 하면 글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론을 써야 하는 거는 뭐에 대해 써야 된다? 이유에 대한 정리를 써야 돼요. 맞아요. 본론에 말했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시 한번 더 언급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이거였어요. 제가 10월씩 그 보면서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한 게 갑자기 결론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디서 온 거지? 그래서 본론에서 다시 찾았어요. 이 글을 언급했나? 근데 하진 않았고 그리고 두 가지 다 말한 건 아니고 한 가지만 말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찾았다면 좀 더 단단한 글이 됐을 거다. 그리고 이거를 글을 쓸 때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법의 다양성. 그리고 어휘. 예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또 쓰면 안 돼요. 본론에 있는 거는 압축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언어. 그리고 문법으로 표현해서 결론을 쓰면 더 잘 쓰는 듯. 이 사람은 고급 하자고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글 읽는 사람도 편하고. 그래서 글 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읽는 사람을 좀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채점하는 사람도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갑자기 얘기 왜 하지? 이거는 갑자기 뜬금없는데? 이러면 글을 못 쓴다고 생각하고 감점이 그래서 글을 쓸 때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말하듯이 쓰면 좀 더 여러분이 잘 쓰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학교나 다니면서 이렇게 글 쓰는 법도 배워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중학교 국어 수업에서. 때? 국어 수업에서? 근데 선생님도 역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외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외국어로 적용하는 게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어로 하는 방법도 그것도 역시 똑같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토픽 공부할 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심어 씨도 또 이제 대학원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이런 거 쓰는 게 연습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영 씨도 나중에
학교 레포트 쓸 때도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네,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 피드백을 줬잖아요. 그래서 피드백 준 거 한번 보면 일단은 정희 씨가 정말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는 게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편했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피드백 준 거는 정말 맞춤법 틀린 거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시한 게 뭐냐면 이런 표시를 한 거는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렸다는 거고 아 문법이 틀렸다는 거고 동그라미는 맞춤법 동그라미는 맞춤법이 틀린 거고 그리고 세모는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주제하고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썼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휘를 썼다는 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인지 기억은 선생님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다운표 해가지고 물음표 쓴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선생님이 한 네 문장인가 다섯 문장 정도 되는 거에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물음표를 써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문장을 선생님 이해를 못했어요. 한국어인데 이해를 못한 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위영 씨 글에 뭐가 문제냐면 너무 길게 쓴다는 거예요. 뭐뭐 하며 뭐뭐 하고 뭐뭐 하는데 그거를 다섯 줄로 썼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줄 다섯 줄 정도 썼어요. 맞아요. 선생님 잘 봤네. 근데 그렇게 쓰면 문장이 문장하고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쉽게 쓰기 위해서는 간결하게 문장을 끊어 쓰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영 씨가 글 쓸 때 메모 안 하고 그냥 쭉 쓴다고 했잖아요. 그게 글에 드러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글 쓰고 난 다음에 한번 태고 해요. 태고라는 거는 내가 글을 다 쓴 다음에 한번 다시 글을 훑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부족하죠. 네. 맞아요. 근데 시간이 나중에 한 5분 정도나 3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태고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한국 사람도 글을 쓰면 틀려요. 선생님도 글을 써도 틀려요. 근데 반드시 글을 다 쓴 다음에 한 번 더 글을 읽어야 돼요. 어색한 문장이나 이상한 문장이 있으면 한 번 더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그런 한 번 다시 보는 시간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영 씨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 의미가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서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 선생님 준 거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심원 씨 거를 봤어요. 심원 씨는 53번을 정말 잘 쓰거든요. 근데 54번에 선생님이 아까 계속 말한 것처럼 글이 응징력이 떨어지거든요. 응징력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주제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중국은 난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가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거 메모를 쓰고 나면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조금 더 연결고리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영 씨는 그거 말했던 거 문장과 문장 사이에 문법적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단락과 단락을 구성하는 것보다 이 한 문장과 한 문장 사이에 어떤 문법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가를 많이 썼던 거를 기억하는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그 다가 문법이 오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문장에 보면서라고 써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보다가라고 썼나? 맞나요? 살다가 살다가 여기 표시를 했잖아요. 여기는 살면서 라고 봤었는데 굳이 어려운 문법 안 써도 돼요. 쉬운 문법. 우리 면서 정말 초급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런 걸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문법 쓰기보다 그냥 쉬운 문법을 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뭐 있냐면 위영 씨가 이런 메모를 정리를 안 했었죠.
메모 했어요? 이런 아니요. 안 했죠. 네. 그래서 보니까 뭐지? 이거에 대해서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보존과 개발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다 둘 같이 맞아요.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양면성. 어 맞아요. 양면성인데 그거를 좀 더 비유를 표현하면 좀 더 쉬워요. 네. 그래서 민영 씨가 하면 더 좋았던 생각이 들었던 게 비유를 좀 더 쓰면 좋았고 보통 그런 거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더 글 쓰는 요령인데 양면성을 가진 게 보통 뭐예요?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장점. 단점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약간 동전 같은 거. 동전이요? 동전의 앞면 같은 면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전과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같은 이런 비유 표현도 쓰면 어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정말 쉬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이영 씨 글에 이런 걸 쓰면 더 높은 점수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미 씨 거는? 안 썼어요. 아, 네. 나오미 씨는 조금 네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나오미 씨가 그 53번에 썼던 것보다 좀 더 고급 표현을 많이 써서 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합니다 체를 썼잖아요. 보통 이 54번에는 다체를 써야 돼요. 그래서 53번과 같이 똑같이 그걸 써야 된다는 걸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고 네. 그리고 여기 이거 안개 환경오염에 관련된 안개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황사나 미세먼지나 스모그가 있죠. 그래서 그런 단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이런 표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색한 표시인데 오염에 관련된 거에 신선한 공기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fresh예요. 깨끗한 공기? 그쵸. 근데 깨끗하니 더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은 산에 갔을 때 신선한 공기 뭐 이런 말 하지만 한국어로 하면 좀 어색한. 그래서 나오미 씨는 좀 한국어를 좀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주제에 맞는 어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 공부도 같이 나오미 씨는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정희 씨는 보면 제가 그냥 맞춤법 틀린 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는 거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정희 씨는? 없어요? 네. 선생님 봤는데 정희 씨는 정말로 선생님보다 글 잘 쓴다 느꼈을 정도로 정말 잘해서 그냥 맞춤법 정도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렇게 쓰면 점수 얼마나 이건 이 정도면 50점 만점 중에 30점에서 40점 사이. 한국 사람처럼 쓴 정도로 선생님 생각했어요. 보통 토픽에서 한국 사람이 쓰는 것도 8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정도는 저보다 잘 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4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거예요. 53번에 그렇게 그래프 나와 있고 원인 있고 전망이 있잖아요. 그 글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정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도 이렇게 메모하는 것을 보고 글을 써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주제 연습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할 때 그래서 신문 같은 거 또 좀 보는 게 좋은데 신문 아무 신문이나 보는 게 아니고 칼럼이라는 게 있어요. 칼럼이라고 들어봤어요? 칼럼? 칼럼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네. 주장하는 글을 쓰는 게 칼럼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견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자주 쓰는지 그걸 좀 더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생각이 지금 6급이고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고 학교에서 지금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걸 읽는 연습을 하면 한국어 실력이 정말 네. 더 많이 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54번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 53회 54회 토픽스빈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동영상 보는 친구분도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안녕. 老师是从topic考试如何能够得到更高分的角度，然后或者说如何能在有限的时间内做好你的整理，然后能在有限的时间内很好的表达出你想说的话，这方面来进行来跟我们上课的。所以我觉得这个，对于 topic 这个考试来说，专门性非常的强，非常有帮助。就是希望跟我一样在准备 topic 考试的朋友们。 想告诉大家 TOPIK 考试其实并不难，只要用心准备，大家都可以得到自己满意的分数。只要用心准备，大家的韩语实力都可以得到提升。加油！通过今天的课程呢，首先就是对53和54如何进行解题这样的思路有了一定的理解，因为之前并不了解到底要对这样的文章进行怎样的行文，所以说今天得到了这样的思路，对于以后的学习也非常有帮助。 然后像是54题进行了非常详细的如何把这篇文章写作出来，如果之后可以利用这样的方法，然后在考试过程中的话，就可以更加便捷和快速的完成一篇质量比较高的文章。